프로의 시선 이어가겠습니다. 양대시장은 마이너스권 지나가고 있는 가운데 저희 또 오늘도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눠보시죠.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 근로원 파트너스 이성웅 이사 모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시장 분위기일까요? 좀 올랐었던 쪽에서는 확실하게 좀 다시 조정을 받고 있고, 아, 바닥권에서 추세를 예쁘게 만들면서 올라오는 쪽은 자꾸 눈길이 가는데 이게 믿을 만한 추세가 맞는가? 여러 가지 고민이 좀 되게 하는 시장이죠. 자, 그래서 일단 요 부분부터 얘기 나눠 보겠습니다. 임순재 대표님. 사실 그간에 올랐었던 쪽에 있어서 지금 좀 조정이 보이고 있는 쪽도 있습니다. 뭐, 외국인 순 매도에 HD 한국 조선 해양 보이고 있고요. 2차 전지단도 보이고, 기관 순 매도인데요. 지금 쭉 보니까 역시나 반도체단도 보이고, 음, 많습니다. 아, 화장품도 보이고. 그러니까 그간에 좀 갔었던 쪽, 그리고 여전히 아직은 불씨 찾기 어려운 쪽까지 같이 보여지는 것 같은데요. 지금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는 쪽은 당연히 올랐었던 쪽일 수밖에 네.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영원히 클래식 섹터로서 우리가 군림할 줄 알았던 뭐 조선이라든지 방산이라든지 전력 기기단에 있어서는 이제 매력도가 없는 걸까요? 아니면, 어, 있다면 그래도 주목할 영역은 있는 걸까요? 일단 뭐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뭐 전체적으로 지수가 빠지고 있는데 네. 지금 뭐 특히 이제 그동안 이제 어, 상승률이 좁았었던 그쪽 중심이 좀 빠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 시장 내에 지금 거래대금이 많이 줄어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그 거, 제한된 거래대금 내에서 순환매가 일어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올랐었던 중, 쪽 중심으로 여러 가지 좀 이슈들이 나오면서 차익 매물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그동안 못 올랐었던 그런 쪽 중심으로 음. 지금 조금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오늘의 이제 지금 흐름이 이어진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조선 관련주, 특히 이제 방산 관련주들이 이제 그 머스크, 일론 머스크, 아, 일론 머스크 이제 CEO 의 발언 이후에 조금 주춤거리는 측면은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 국방비에 대해서 기존까지는 국방비 감축은 없을, 없지 않겠느냐라는 시장 분위기였는데 국방비도 감축할 수 있다라는 그런 뉘앙스를 풍겼다라는 게 이런 이제 방산 관련된 종목들이 좀 약세를 보인 그런 모습들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뭐 그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뭐 차익 매물이 나오는 측면도 분명히 있다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지정학적 리스크가 많이 좀 감소된다라고는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이 뭐 끝난다라고 해서 동유럽 지역 내에 뭐 국가들이 뭐 이런 이제 방사한 무기에 투자를 안할 것이냐라고는 그렇지도 않고 아마 투자 양은 더 많아질 가능성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 해군 같은 경우도 대중국 해군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더 많은 함정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음.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 일단 관련된 종목들은 조정은 단기적으로 받을 가능성은 있다라고는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보면 그렇게 영향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중장기로 보면 괜찮다면 이렇게 단기 조정 나왔을 때 모아가는 관점에서는 그러면 세 섹터 모두 오케이 사인 주시나요? 네일단뭐 관련된 섹터들이 다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그런 네. 이제 섹터들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관련된 섹터들의 낙폭이 좀 커졌다라고 하게 되면 뭐 분할, 저점 분할 매수한 점에서 접근해 보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자 조선 방산. 전력 좀 저희 점검 도와드렸는데요. 사실 근데 지금 시장에서 또 핫한 쪽은 트럼프, 머스크 입김에 움직이는 쪽도 강한지라 이쪽 얘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이성훈 이사님, 네. 사실상 자율주행 오늘 움직였던 이유도 뭐 뉴스가 나왔기 때문이었고, 네. 그리고 반도체가 피해주로 분류되는 이유도 트럼프 인수위 쪽에서의 앞으로의 방침 때문이잖아요. 지금 취임 전부터 뭐 공동 대통령처럼 느껴지는 두 분의 입과. 앞으로의 방향성 때문에 영향력이 큰데요. 그럼 지금부터 앞으로 4년간은 늘 이럴 것이다라는 걸 우리는 맞이하고 시장 바라봐야 될까요? 네, 그렇게 생각하고 시장을 어. 바라볼 필요가 네. 있어요. 그 다음에 예년과는 다르게 시장의 변동성도 커질 수 있음을 열어둡니다. 왜냐하면 음. 관세 적용 같은 경우가 유동적이기는 하지만 적용이 된다라는 건 맞기 때문에. 수출주 같은 경우는 영향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걸 그냥 시장이 이제 하나의 중간값으로 생각해두고 보실 필요가 있고 그러면 그이 수출주가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부분 하나와 엘런 그 머스크 같은 경우가 중심으로 드라이브를 거는 사업이 뭔지를 볼 필요가 있잖아요. 큰 틀에서 뭐 자율주행, 그 다음에 로봇, 로봇은 휴머노이드 네. 쪽이겠죠. 그 다음에 우주항공 이런 쪽의 방향입니다. 그러면. 더 깊게 들어가 본다라고 하면 실제 수에는 미국 쪽 기업이 보다 보니까 미국 쪽의 종목들이 시세가 더욱 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주 항공 쪽 같은 경우는 올해와 내년 우리나라 기업이 다른 게 공공 기조의 프로젝트가 올해 진행이 되었다고 라 하면은 이제 뭐 사기업 쪽 사적인 프로젝트 같은 경우가 내년부터 진행이 되게 되고 미국과 협업해서 진행되는 프로젝트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 항공. 자율주행 쪽 같은 경우는 규제가 철폐가 된다라, 규제가 완화된다라고 하면 이제는 상용화가 가능한 상황이에요. 근데 이와 함께 결부돼야 될까 일반적인 통신이 아니라 저궤도 위성 이런 부분도 음. 결부가 되게 됩니다. 즉, 일론 뭐 머스크가 이미 포트폴리오를 구축해 놓은 사업이다 보니까 여기에 연결돼서 사업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 뭐 미국과 우리나라는 별개라고 하지만, 뭐 테마적인 요소로라도 부각, 부각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업종 같은 경우는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높아심에 한마디 더 드리면, 네. 자, 이로 인해서 주가가 이만큼 떠있는 종목, 저점 대비해서 뭐, 두배 이상 상승한 종목들 같은 경우를 추격하자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종목은 주가가 이렇게 빠져서, 기간 조정을 겪다가 첫 번째 시세가 오늘처럼 발생을 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볼 수가 있고, 주가가 떠 있는 경우에는 충분히 뭐 기다림의 시간을 가지면 원하는 가격대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 기준이 필요함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어떻게 보면 자율주행의 상위 개념이 또저외도 위성일 수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투자 힌트를 주셨는데 그럼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이사님. 네. 아까 전에도 이제 실적이 더 좋아지는 쪽이기 때문에 기회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조선 방산 전력기기단도 트럼프 무풍지대나 아니면 트럼프 이기 때문에 더잘갈수 있는 쪽으로 우리가 생각해 왔었던 거잖아요. 네. 그리고 본업도 잘 뒷받침이 되어 있는 쪽. 네. 그럼 이 쪽에 있어서 계속된 시선을 두는 게 맞을지 아니면 그때 그때만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쪽인 재건. 음. 마치 당선만 되면 24시간 내에 정말 전쟁 끝내줄 것처럼 움직이고 있는 재건주와 같이 이러한 트레이딩 성격이 오히려 더 점수를 많이 받아야 하는 장인건지. 점수 어디에 더 주십니까? 재건 쪽에 무게를 더 둡니다. 이게 어? 중소형 재건 테마주 같은 경우는 시세들이 많이 나기는 했지만 대형 재건주 같은 경우는 네. 자, 재건 프로젝트가 진행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음. 각그 미국의 정권 초기에는 인프라 투자가 단행이 되다 보니까요, 수요가 올라오게 돼요. 3분기가 최악이었죠. 재고가 많이 쌓여 있습니다. 북미의 바이어들이 이 재고를 놓지 않고 있기 때문인데, 수요가 이제 올라오는 단계죠. 내년 초입니다. 1월에서 3월. 특히 3월 같은 경우는 인프라 투자가 단행이 되기 때문에 수요를, 수요가 올라올 거고, 그러면 1분기 실적 발표 기점에, 건설 기계 쪽, 기들은 실적이 좋아질 수 있어요. 음. 재건은 덤이에요. 재건이 진행된다라고 하면은 수요 회복보다는 세배 강도의 수요가 네. 나타날 수 있어요. 재건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단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재건주는 필히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오, 큰 종목 사실 어떻게 보면 업사이드 좀더 열려 있는. 네. 가능성으로 보셨네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서 투자인 트좀 여러분 받아가셨음 하고, 이제 이쪽으로 넘어갑니다. 매도 쪽에 자리하고 있는 반도체 투탑입니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우선주도 현재 4위에 올라와 있고요. 음, 여기에 더해서 기관. 기관이 빼고 있는 쪽도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같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한미 반도체, 뭐, 이오테크닉스, 한화 인도까지 조금 더 골고루 어, 기관은 반도체 쪽을 좀 덜어내고 있습니다. 뭐, 일일비 할 수밖에 없는 반도체이긴 한데요. 임 대표님, 일단은 미국 상무부 쪽에서 인텔은 79억 달러 규모의 보조금 줬잖아요. 네. 미국이니까 주는 건가 싶은 생각은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 정권 전환 이전에 좀 협상을 서둘려서 완료하는 의지는 알겠는데 여기는 아직이죠. 여기는 아직이고. 네. 트럼프가 취임이 된다면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근데 반도체는 여기 없으면 안 되는 것도 맞고. 어떻게 해야 되죠? 일단 뭐 보조금 관련돼서 지금 여부가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칠까라는 생각은 좀퀘스천입니다 그러니까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뭐 보조금 관련돼서 지금 지급이 되느냐 안 되느냐 때문에 좀 민감하게 반응할 수는 있긴 하겠지만 지금 삼성전자가 그, 지금 미국에서 지니려고 하고 있는 예. 그런 이제 공장을 보면 대부분 이제 시스템 반도체 쪽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뭐 현재와 같은 시, 아, 상황에서 삼성전자가 시스템 반도체를 관련된 그 이제 업체들을 수주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네. 과연 지금 공장만 뭐 보조금 받는다고 짓는 게 능사냐라고 뭐또그건 아니다라고 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이제 삼성전자가 수주를 얼마만큼 하느냐에 따라서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이에 따라서 보조금에 대한 영향을 받는 거지 현재와 같이 시스템 반도체가 보 그렇게 수주가 안되고 미국 내에서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뭐 보조금 뭐 받는다 안만든다 그런 게 이제 영향을 미칠까라는 생각도 해보고 있고요. 또 하나가 지금 뭐 바이든 행정부에서 지금 막판에 뭐 TSMC나 아그 TSMC나 그다음에 인텔에 대해서 네. 보조금을 지급을 하는 계약을 이제 체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트럼프 지금 계속 그 얘기 그러니까 트럼프 내각에 지금 지명돼 있는 사람들이 계약에 대한 이제 무효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트럼프의 성격상으로 봐서는 그거 당연히 다시 하겠다라는 얘기 할 가능성 은 농후하거든요.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그런 문제가 과연 얼마만큼 영향을 미칠까라는 생각은 해보고 있고요. 그런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뭐 트럼프 행정부의 기조 자체가. 보조금 없이 그냥 미국에 지어라라는 게 이제 기본적인 네. 이제 생각입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뭐 보조금을 받았다라고 해서 더 흥분을 해서 주가가 올라간다라고 해도 음. 그 부분 토해내면 또 다시 빠져야 될수 밖에 없는 거니까 그런 관점으로 보면 보조금 관련된 이슈다라기보다는 보조금 외적인 부분에 더 아마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뭐 대표적으로 지금 이제 대중국 규제에 관련된 부분들이 계속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이제 반도체 부분에 대해서 대중국 수출가 규제가 이제 심해진다라고 하게 되면, 뭐, 그만큼 이제 고성능 이제 반도체인 h b m 같은 경우도 일단 뭐 수요에 대한 그런 우려감이 지금 시장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런 부분이 지금 주가에 반영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보조금 여부에 너무 그렇게 크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라는 메시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를 조금 뜯어서 살펴볼게요. 일단 인적쇄신을 오늘 아침에 또 뉴스로 접해 들으셨을 텐데요. 메모리 사업부를 대표 이사 직할 체제로 강화를 시켰죠. ds 부문 직속으로 경영 전략 담당 본직 보직을 또 신설하기도 했고요. 음~ 의도는 알겠습니다. 그렇죠. 이성 이사님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걸로 가줄수 있을 것인가가 사실상 더큰 문제잖아요 오늘 유진투자증권에서는 증권가 시선으로 봤을 때 생각보다 근원적인 경쟁력 회복은 좀 오래 걸릴 것 같다 점진적으로 하나씩 해결하는 과정 속에서 신뢰를 쌓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밝히긴 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지금 5, 6 사이에 가두리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럼 역시나 그 가두리 내에서로 우리는 지금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뭐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뭐 새로운 게 나아져야 됩니다. 그 새로운, 새로운 게 없이는 네. 지금 주가는 그냥 박스권에 머무를 거다 보니까 여기에서 새로움이라 하면은 뭐 sk하이닉스가 먼저 선점을 해놓은 hbm3 같은 경우가 12단의 퀄테스트가 되는 걸 보여줘야 되겠죠 이건 이젠 음. 누구나 아는 부분이고 네. 그 이상의 뭔가 새로운 그건 잘 모르겠어요 어떤 걸내놔야 될지 뭐 지배구조개편을 추후에. 자사주 매입 소각이 마무리되고 한다든지, 뭐 그런 부분들, 뭐, 주가에 대한 부양책, 그걸 보여준다라고 하면 분위기 반전을, 뭐, 당연히, 어, 현실화 될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지금 법령반도체 시장이라고 하죠. 디렘랜드 같은 경우는, 어, 승부가 힘든 상황이다 보니까 주가는 여기에서 쫓아오는 쪽에게 시장은 뺏기는, 음, 그 그렇게. 상황입니다. 그래서, 단순한 그냥 뭐 박스권 흐름으로 놓고 보는 것이고 삼성전자를 새롭게 접근하실 분들은 삼성전자를 보시는 것보다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다른 좋은 종목들 상방이 더 열려 있는 종목들을 찾아서 네. 보시는 게 개인 투자자 분들 입장에서는 훨씬 나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1 2단 통과 이상의 것이 나와줘야. 어, 재미없는 흐름은 탈피할 수 있다라는 부분. 그 전까지는 다른 종목에서 기회를 찾는 게더 좋은 선택이다라고 정리해 볼수 있겠고. 그럼 SK 하이닉스는 괜찮을까요? 대표님, 그, 월가에서 엔비디아를 뭐, 매도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면 미국의 한 자산 운용사에서 최근 고객들한테 엔비디아 매도를 좀 권고하고 있다라고 해요. 왜냐면 이유를 들어보니까 기대감이 너무 높다라는 건데, 우리 이미 반도체 기대감은 너무 높았었잖아요. SK 하이닉스 근데 오늘 유진 쪽 보니까 결국 HBM 강자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년도까지는 열려있다라고도 하거든요. 헷갈립니다. 지금 구간에서 SK 하이닉스에 대한 관점은요? 일단 뭐 엔비디아에 대한 뭐시 관점에 뭐 계속 뭐 주가 올라갈올때마다 이제 계속 매도 얘기는 나오고 있지만 네. 그래도 뭐 일부에서 매도 얘기를 하지 대부분의 이제 증권사 음. 리포트를 보면 다 대부분 목표 주가가 1 7 0달러 이상입니다. 그렇 그러니까 상향하고 네, 있죠. 계속 상향을 하는 네. 이유는 그만큼 AI 시장에 대한 어, 흐름세는 뭐 확고히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 이런 이제 확고한 이제 세는 이제 유지는 하겠지만 과연 지금 전체 매출의 한20% 넘게 차지하고 있는 중국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부분이 계속 이제 우려를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HBN 같은 경우도 만약, 어, 중국에 대한 판매가 이제 줄어든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중국 향에 대한 매출에 대한 우려감은 뭐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중국 이외의 지역, 뭐 미국이나 아니면 유럽 아니면 일본이나 뭐 기타 여러 국가에서 지금 AI에 대한 투자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게 되면 이러한 이제 (AI에) 대한 그런 뭐 투자 우려감을 지금 얘기 뭐성 얘기하는 거는 너무 성급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향후 (AI에) 대한 투자는 향뭐 상당히 지속이 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음.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일부 노이즈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HBM에) 대한 수요는. 뭐, 내년, 아니면 내후년까지도 계속 이어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뭐냐, 오늘도 이제 좀 낙폭을 좀 키우고 있는데, 낙폭이 좀 커진다라고 하게 되면, 네. 뭐, 분할 저점 매수 하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오, 알겠습니다. SK 하이닉스 쪽에 있어서는 어쩔 수가 없이 지금 선두에 있기 때문에, 원래 1등이 있으면 왕관의 무게를 좀 버텨야 되는 것도 있는데 지금 반도체 업황 자체에 있어서의 쓰나미를 좀 같이 막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쪽으로 시선을 돌려볼까요? 외국인 순매수입니다. 순매수 1위가 네이버예요. 이성훈 기사님, 네. 네이버 엄청난 것 같아요. 네. 아, 이 종목이 이렇게까지 간다면 진짜 꿈틀거릴 때 살걸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도 기회 있을까요? 기회가... 있어 보입니다. 이게 오. 상황이 달라지는 게 있으면 예. 우리가 종목에 대한 그 시선을 바꿀 수가 있는데 이번에 그 하나의 케이스가 네이버 프리미엄을 가입하면 음. 넷플릭스를 맞아요. 볼 수가 있어요. 가격 차이가 한천원 정도 네. 네이버 프리미엄이 더 네이버 플러스가 더 싼데 그게 가능해지는 점에서 우리가 음. 생각할 수 있는 점은 어, 구독자가 늘수 있는 점이겠죠. 이 부분은 단순한 거고 그 다음에. 그 AI를 결부한 하나의 그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의 성과가 이제는 좀 나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뭐 상용화 단계가 연말, 내년 연초 정도는 진행이 될수 있다 보니까 상황이 달라진 종목에 대해서는 좀 다르게 보는 거죠. 네이버는 따라잡아도 된다라는 네. 말씀을 드립니다. 오. 네이버 오케이. 그리고 지난번에 엠로도 언급 주셨는데 네네. 최근에 흐름도 좋지 않습니까? 네. 네, 엠노 -no 같은 경우도 네. 지금 어찌 보면 때가 맞아 떨어진 것 어... 같아요. 소프트웨어 관련된 네. 종목들 같은 경우가 해외와 협업하는 종목들이 반응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거고, 음. 뭐 삼성 SDS와 협업해서 뭐 글로벌 쪽으로 진행하는 성과가 나오고 있다 보니까 엠노 -no 또한 여전히 좀 긍정으로 보고, 뭐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네. 뭐 추세가 꺾이기 전까지는 충분히 갖고 갈수 있고 아직 내재된 실적, 내년 실적을 대입해 봤을 때는 부담스럽지 않기 때문에 가지고 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네이버도 좋고 앱로도 좋다로 정리해도 괜찮을까요? 네네, 네, 좋습니다. 두그 종목 모두. 오케이 사인 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혹시 검색 많이 해 보셨을까요? 텔레콤 주들이 좀 좋아요. 통신 주요 SK 텔레콤 지금 외국인 순 매수에 올라오고 있고요. 기관 순 매수에도 SK 텔레콤 나오고 있고 LG 유플러 U+ KT까지 지금 여기 통신 삼사 다 담고 있는데요. 그래서일까요? 오늘 통신 삼사 모두 신고가 터치가 나왔습니다. 임 대표님, 통신 주라 함은 사실상 배 배당을 노리거나 방어주적 성격으로 간다거나 했었는데 이제 신무기라고 할수 있는 AI가 접합이 돼서 그런지 성장주처럼 움직이고 있고 여기에 고배당 메리트 뭐 끼어놓으면 오를 수밖에 없는 얘기들은 많아 보입니다. 문제는 쭉 갈까일 것 같은데요. 일단 조금 더 가능성은 있다라고 어.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일단 뭐 통신 관련주들의 뭐 실적을 본다라고 하기 에면 나쁘지 않습니다. 상당히 이제 좋은 편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만큼, 이제, 어, 뭐, 올해보다 아마 내년에 실적이 좀더 개선되는 게 눈에 띄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최근에 이제 밸류업 관련된 여러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밸류업에 대한 그런 기대감도 같이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이런 통신회사들이 이제 AI와 이제 접목이 되면서 시장에서 최근에 이제 주목을 받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클라우드 관련된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뭐 많이 있는데, 통신 3사가 전체 시장의 60%를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오. 그러니까 클라우드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통신 3사가 다 지금 클라우드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뭐 이런 클라우드 내에 최근 AI가 접목이 되면서 이런 클라우드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클라우드 쪽으로도 실적 개선세가 눈에 띌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렇게 보면 과거에 그냥 통신사가 단순히 통화를 한다라는 측면에서 이제는 AI 쪽으로 좀 확장된다라는 음. 개념으로 접근해 보니까 산업에 대한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영위하고 있는 그런 업이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다라는 점에서 뭐 주목을 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어, 지금 시장은 AI 인데요. 하드웨어를 소외시킨 AI 시장으로 정리해 볼수 있겠습니다. 이쪽에 있어서는 두분다 긍정적인 시선을 내비치고 있다는 점에서 투자 힌트 얻어보셨길 바라겠습니다. 프로의 시선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